마법에 어울려 기억을 뺏겼을지도 하면서 카메라가 여기 옆에 오는데 사랑하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온앤오프 효진님을 좋아하는 딸의 엄마 정혜화입니다. 19살 고3이에요. 일단 학교에 연락을 드리고 9시 50분 버스를 타고 충남 계룡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궁금했어요.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보고 좋아하는지. 안녕하세요. 먼 데서 또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진짜 너무 멀리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긴장돼요. 저도 그래요. 안녕, 자네가 효진인가? 예. 오늘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를 읽어보며 딸이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딸이 꼽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네.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습니다. 안녕 효진 오빠, 저는 고3 퓨즈입니다. 좀 심하긴 해요. 그 음악 방송 스케줄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다가 그 방송하는 시간만 되면 나와서 TV 앞에 앉긴 하고, 방 안에 뭐 브로마이드는 다 붙어있고 앨범도 예약을 해서 사고, 그리고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처음 제가 효진 오빠를 봤을 때에는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하고 귀엽게 생긴 얼굴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뮤직뱅크 무대에서의 오빠의 노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효진 오빠에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정말 얼굴 작으시고요. 그 조그만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부끄럽네요. 형제분들이 다 얼굴 작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유전이군요. 오빠는 되게 아기 노루처럼 생겨서 너무 귀여운데 멋있어요. 얼굴을 봐요. 100만 번을 봐도 귀여워서 미치겠어요. 이거 봐요. 앞니조차 귀엽잖아요. 그 유명한 모스코 모스코 무대 중에 참지 마요, 치킨 마요, 김효진 그렇게 웃지 마요 짤과 사랑하게 될 거야 하며 속삭이는 그 장면은 특히나 최고예요. 부끄럽네요. 일단 참지 마요, 그렇게 웃지 마요, 치킨 마요, 참지 마요. 그게 사실 이제 무대, 그냥 신년 무대를 스페셜로 했었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다가 마법에 어울려 기억을 뺏겼을지도 하면서 카메라가 여기 옆에 오는데, 거기서 보고 약간 그냥 기억을 뺏겼을지도 하면서 웃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로드킹덤에서 했던 그 더사델 무대에서는요, 지휘봉을 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머님 앞에서 이거 좀 표정이 되게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효진 오빠는 정말 신기한 게 노래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더 드리머 노래 중에 오빠 파트인 내 걸음이 내릴까 겁이 날 땐 그때 내 마음속에 펜을 꺼내 꿈을 그려. 이 부분은 제 인생 파트입니다. 공부하다 지치면 노래 들으면서 힘들 때 위로받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될까 싶은데 가사가 지금 보니까 좋네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뭔가 다른 분들에게 저희의 가사로 힘이 되거나 노래 멜로디나 뭐 그런 걸 힘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정말 그거만큼 되게 뿌듯한 그게 없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노래를 잘한다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중학생 때 집에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실 때 그냥 MP3로
노래 들으면서 그냥 따라 불러보고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자는 척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누가 앞에서 나서거나 노래를 누가 앞에서 보여주거나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고등학교 넘어와서 노래학원 다니고 싶다라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너무 못했고 지금도 사실 뭐 실력은 많이 늘었지만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춤도 포인트 살려서 엄청 잘 춰. 무슨 컨셉이든 가리지 않고 다 소화해. 할 수 있는 개인기도 엄청 엄청 많아. 한 팀의 리더로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본업까지 잘하는 진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김효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배려할 줄 알고 리더라니까 이렇게 팀원들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진짜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되게 많고 하거든요. 개인기도 사실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오! 사실 이건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물품을 똥 떨어지는 소리. 춤도 춰야 되고 네. 노래도 잘해야 되고 표정도 해야 되고 다 이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담으로 왔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로서 뭔가 말도 잘해야 되고 개인기 보여달라고 하면 개인기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자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데뷔 초 때는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해야죠. 재밌어요. 재밌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효진 오빠 힘든 연습생 기간을 버티고 온앤오프가 되어져서 완성도 높은 무대와 곡들로 온옥 부심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20살 돼서 코로나 풀리면 꼭꼭 대면 콘서트 갈 거니까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제 청춘의 빛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기 노루인가요? 그림 잘 그린다. 사실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국에서 정말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저는 저희 온앤오프는 그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편지 안에서 이런 내용들 들으니까 또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당장 저희의 눈앞에 없지만 마음속으로 또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온앤오프 뭐 노래 틀고 그 노래 춤도 추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있는 건 알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깊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르신 것 같고 리더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영향력 많이 끼쳐주세요. 네, 네. 그럴게요. 됐어? 덕트라 사랑하게 될 거야를 엄마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속삭여줬어. 저? 너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엄마를 보고 해줬어. 엄마 나이가 되면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되게 순수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 효진님 하는 만큼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마. 이렇게 볼게.